오늘의 이걸 서울의 배윤기야. 근데 요즘 남자분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우리가 또 알아봐야죠. 아, 그죠. 네, 그래서 파우치를 준비해왔습니다. 오, 파우치! 이거는 마스크팩 많이 하시잖아요, 요새. 네. 일회용팩 이런 것도 유행이고. 근데 이거는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는 마스크팩이에요? 네. 저 이거 봤어요. 진짜 신기해. 그게 마스크팩이라고요? 네. 오, 이게 뭐야? 너무 편하다. 근데 봐. 미스트같이 쓸 수도 있는데 고농축 세럼이어가지고 뿌리고 주무셔도 되고. 좋다. 화장하고 뿌리셔도 코팅이 되네. 그러네. 화장하고 물광처럼 네, 살짝 뿌려주셔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제품이네요. 네, 간편하겠네요. 좋다. 네. 그리고 아이스쿨러. 얼굴에 열이 많아요, 제가. 그리고 붓잖아요, 아침에. 맞아요. 아, 저 그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네, 그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냉동실에 얼려놓고 이제 이거를 얼굴에. 우와, 좋다. 나는 왜 여름에 이거 짱이네. 특히 눈가 같은 데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놓으면 네. 되겠다, 그쵸? 이거는 아로마 오일인가? 아로마 크림 같은 건데 네. 민트 향이. 아, 민트 향이 언니가 좋아하겠다. 맞아요, 이거 저도 사용했어요. 아, 좋다. 그쵸? 화해. 민트. 네. 와, 목욕탕 갔다 온 것 같아. 진짜 시원해. 사우나 냄새 나. 와, 페퍼민트. 네. 되게 상쾌해지네. 네, 상쾌해지네. 냄새 좋아. 오늘 되게 힐링되는 향들을 많이 갖고 오시네. 또 힐링템 있습니다. 헉, 그런 게 되게 많네요. 오, 되게 여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닌가? 약간 스트레스에 민감해. 아니면 이런 예민해가지고 되게. 네. 그거 혹시 네. 속옷에 하는 건가요? 아, 맞아. 속옷에? 속옷에? 사실 그 쑥이랑 로즈 오일 네. 쑥인데 속옷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되게 좋다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날의 상쾌함을 좀 더 줄 수 있고 생리통을 좀 완화시켜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좋네, 저거. 그리고 제가 비타민을 꼭 챙겨 먹는데 근데 뭔가 맛있어 보이는 비타민인데요? 그러니까.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먹어볼게요. 유산균이랑 바로 화장실 갑니까? 바로 유산균 가루도 따로 있고 비타민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산균이랑 비타민이 같이 나오거든요. 아니, 보기만 해도 칭이고요, 나 진짜. 네, 칭이었다. 레몬 가루만 먹으면 비타민만 먹으면 너무 시잖아요. 근데 유산균이랑 합쳐져가지고 먹기가 되게 편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진짜 아까 전에 공개해도 되나 뭐야? 여쭤봤는데 화장솜인데? 이게 화장솜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적셔놨어요. 어젯밤에 만들어서 우즙을 달아서 수분이 많고 열을 내려주는 작용도 있고 해독 작용도 있어서 트러블 진정이나 아니면 열 내려주는 데 되게 탁월하대요. 근데 냄새가 진짜 많이 나세요, 예? 좀 각오 하셔야 무서워요? 나도 모르겠고 반말을 해갖고 진짜 각오 뭐 냄새 많이 나셨는지. 아, 많이 나셨어. 나도 아, 냄새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그냥 자연의 냄새인데? 이거 그 냄새잖아요, 그 치킨 무 냄새.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체에 있잖아요, 체에 갈아서 즙만 즙을 넣어서 즙만 네, 해서 그럼 얘를 얼굴에 얹어 놓으면은 심해도 아. 정말 좋아요. 진짜 짱이에요. 짱이에요. 네. 열이 많네. 열이 많고 양인이네. 양인이네. 아, 그래, 양인이 열이 많아요? 건강템을 많이 갖고 왔네. 네, 맞아요. 또 뭐 있어요? 또 제가 마지막이에요? 앞머리 가발입니다. 티가 진짜 아니 진짜 얇다. 뭐야? 시스루뱅 앞머리 가발이거든요. 그래서 나 한번 해봐도 돼요? 한번 네. 분위기 좋아. 언니가 네. 가능하구나. 진짜 같아. 생겼어. 진짜 같아. 정원아, 나 어머, 어머. 야, 정원아, 이거 하지 그랬냐? 정원이 앞머리 물음표. 그러니까 뭐야? 난 잘했어. 정원이 물음표. 짠. 귀엽죠? 어머. 귀엽죠? 어머, 나랑 반응이 이렇게 달라? 이런 반응 처음 받아봐요. 귀엽다. 대박이에요, 이거. 앞머리 잘라도 괜찮겠다. 네, 앞머리 그럴까요? 와. 우리 배윤경 씨 진짜 되게 되게 템이 많다. 아이템들이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뭔가 새로워. 뻔하지 않은 그런 아이템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